얼마 전 컵라면조차 사 먹을 돈이 없어 버려진 마스크를 사용한 한 노숙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CJB 보도 후 이렇게 방역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청주시가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청주시 성안길, 한 남성이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누군가 쓰다 버린 마스크. 마스크를 살 돈이 없는 거리위 취약계층의 모습이었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노숙인 방역 실태가 보도된 이후 청주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개 구청에 각 보건소의 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예찰할 때 마스크를 이제 배부해 주는 걸로. 오늘은 마스크를 배부하는 첫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머무는 중앙공원과 성안길 롯데시네마 부근을 직접 찾아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마스크 이거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번갈아가면서 쓰셔야 되고 이게 젖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스크 배부 인력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노숙인 폭염 대책반 16명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게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청주시는 폭염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매일, 다음 달엔 주 2회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청주 외 지역은 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